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60대 이후에 그리고 노년이 접어든 70대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들 다 내용이 틀리시고 조건도 틀리시겠죠. 오늘 드리는 영상 속에서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많은 작가분들 그리고 책 속에 나와 있는 인생에 있어서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어서 후회되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 속에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후회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잘했다, 그리고 나는 잘 살았다, 그리고 만족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면에 후회가 되는 내용은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속에서의 첫 번째입니다. 나와의 악연을 남겨두고 인생을 보내온 거가 후회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살면서 인연 속에서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인연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끊지 못하는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연을 남겨두고 노년을 접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악연들이 있으십니까? 그 악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고서 내가 노년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악연을 끊던가 아니면 풀어야 되든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친구들과 열심히 살면서 놀기도 하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후에 4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덧 50대, 60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챙기지 못한 나만의 건강, 나중에 60, 70대가 되면 많이들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울타리에 얽매여서 너무도 상대방 입장에서의 남녀를 구분지고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기 때문에 저거는 할 수 없다, 여자만 하는 일이다, 이런 구분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아온 게 후회가 된다고들 합니다. 뭐 그게 뭐 큰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번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지역이 있다라고들 하시죠. 그런데 특히 한국 남자분들, 또 특히 유럽의 뭐 터키라든지 또 일부 나라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마움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지내면서 그 사람한테 항상 표현을 해주고 싶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지내왔던 거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너무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막상 다음날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된 후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지나놓고 보면 기억에도 남지 않은 일들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게 뭐 항상 매일같이 매일 시간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사나.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70대에 접어드신 많은 분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빠르게 걱정을 내려놓았어야지 좋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걱정들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 봐야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마 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저도 60, 70대에 지금 접어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평균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고민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가 아닐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해볼까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회성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나 자신을 너무 얽매여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 있어서 지쳐지기 싫고 또 경쟁력에 있어서 살아남아야지만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면 부질없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내 자신을 혹사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막상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부질없는 짓인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저도 아직은 공감이 간다 안 간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아직 깨달음을 갖는 나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막상 60, 70대가 되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기댈 수 있고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밖에는 내가 줄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부부. 그런데 젊을 때의 5, 6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성이 조금 더 루즈하게 됐을 때, 천천히 접어들게 됐을 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부가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게 생각해보면 적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죠. 뭐 남자가 예를 든다면 왜 뜨개질을 해? 그리고 여자가 왜 이런 스포츠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운동이든 일반적인 취미활동이든 또 요즘 같은 매스미디어가 발전된 세상일수록 영상을 보면서 비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취미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부부가 공통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남은 일생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취미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중에 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더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노년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부모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살아나가면서 젊을 때에는 부모의 입장을 모르고 부모의 잔소리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는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이 집의 엄마로서 지낸 동안에 내 자신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고 보면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내 부모가 나한테 지적하고 교육시키고 훈계시키고 리드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그때 부모님이 왜 그 말씀하셨구나. 옛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일들로 규제를 시켰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의 말을 좀 더 들을 걸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돈을 좀 모아둘 걸. 대부분 은퇴 계획을 삼으시기도 하고 뭐 보험과 각종 펀드,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들의 종류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모자른 게 돈이죠. 더 쓰고 싶은 게 돈이고 최근에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도 조건은 좋은데 모자른 부분은 돈이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한계가 있고 내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안 맞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도? 네. 다음으로는 열 번째입니다. 자식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교육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는 교육에 1순위로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에서의 공부,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을 하면서 아무리 직장생활이라도 인류 회사를 들어가면 성공이라는 지름길의 열쇠에 여러분들이 잣대를 삼았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막상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많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 성장을 하고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성을 갖출 때에 부모하고의 괴리감, 대화의 괴리감, 대화의 부재, 대화의 단절로 오는 관계에 있어서 허무함을 정말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순위는 아니고요. 10가지의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60대, 70대가 느끼는 후회되는 일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고 또 생각하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나한테 결부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오늘 좋으셨으면 이쪽 구독 버튼과 이쪽에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